출발 시점이 새끼 손가락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옆으로 뻗으면서 검지와 중지 사이로 빠졌어요. 네. 자, 검지와 중지 사이로 빠지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중학생 애들 두 명이서 손금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손금을 봐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한 애가 손금이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너 검지하고 중지 사이로 빠졌으니까 돈이 세. 너는 돈은 못벌 거야. 제가 웃었어요. 이 내용은 그 애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어른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이로 빠졌다고 돈이 센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감정선이 사이로 빠졌다고 돈이 셀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상이나 관상이나 손금은요, 실증을 통한 경험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무조건 예측만 하고 실증 체험을 안한 것을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렇게 사이로 빠지는 것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런 식으로 사이로 빠졌다라고 하면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헌신.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헌신적이다. 예, 신사적이에요. 예, 좋은 겁니다. 돈 세는 거 아니에요. 예.